위하여서 요마병정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누가 계셨어요? 네,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이 계셨대요. 마태복음 누가? 마태마가 누가? 사복음 세례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안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어요. 아멘.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가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을 누가 부활시켜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성령께서. 그 우리도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만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게 기도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신 성령.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뗐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뗐어야 되는 기도 알려드렸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신다고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기도해야죠. 약속하신 성령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주세요? 왜 안 부어주세요? 왜 요모양요꼴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따져도 돼. 다른 건 따지면 안 돼.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죠. 네? 일단은 믿음으로 받은 걸 믿고 기도해야죠. 아멘. 받은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끝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아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예배 때마다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주셨다. 아멘! 아멘. 이미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뭘 구해 믿음 없이. 주셨는데 왜 구하냐고요 믿음 없이. 네? 다 주셨는데. 네.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방인들.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땅에 속한 걸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세요.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것을 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것도 복습이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아멘. 그 나라를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도 입을 게 없어도 힘이 들어도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응. 하늘나라라고 해서 꼭 뭐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물론 그건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을 가려면은 그래서 아무나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려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임한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천국이 임하여서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되어 살아야죠. 아멘.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승질 팍팍 내고 조금 기분 나쁘게 해서 그냥 픽픽픽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늘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랑은 어떻게 하실까? 네. 참 실천하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 하루아침에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짜자잔 전 하루아침에 딱 임해가지고 날마다 고통이 와도 환난 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식이 교통사고 당해도 우리 자식이 죽어도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루아침에 되기란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되기란.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자가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생명 자라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지금 많이 자라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빼면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 빼면 뭐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성경에서 안고 없는 찐빵, 찐빵이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뭐야? 우리는 꽹가리가 맞고 사랑을 율법으로, 율법은 뭐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으로 율법을 다 완성시키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끼리도 그러잖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깨달으면 좋잖아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성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행복하죠. 마음이 기쁘죠. 얼마나 행복해요. 서로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네. 여러분에게 편지를 다 써놓으신 거예요. 편지를. 구구절절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의 러브레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율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율법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라고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그 사랑을 깨닫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킵시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또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보면은 네. 사랑의 비교에는 지지 말라고 있어요.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걸 다 지켰을지라도 그 십계명을 다 지켰을지라도 그 율법을 다 지켰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야 받고 사랑하지 않는 뭐래요? 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훌륭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신갑주의구라고 그랬죠? 그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축소하면? 한마디로 핵심 진리의 허리띠. 네. 진리의 허리띠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 복음으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는 몸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리가 망가지면은 몸을 지탱을 못해요. 허리가 망가지는 사람들 보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 못하시고 고관절도 망가지고 다리도 망가지고 아이고, 계단도 못 올라가시고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게 힘들어요. 허리가 몸의 중심이니까 앉아있어도 힘들고 누워있어도 힘들고 아주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아파본 적 있는데 네. 그래서 허리의 그 중심에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딱 떼야 돼요. 아멘. 네. 그 복음으로 허리띠를 떼고 있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제가 다섯 가지로 성경에서 찾아서 지난주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머리에 새겨진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생각에 기록된 뜻인 거예요. 네. 시편 31편 5절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진리.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은 자기 맘대로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맘대로 말 안 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또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책, 이 성경책 자체가 뭐예요? 진리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쫙 우리가 건강원에 가서 이 뭐 가시오바피도 넣고 또 뭐 해죽순도 넣고 뭐 몸에 좋은 쫙 약초를 쫙 넣고 건강원에서 쫙 다려가지고 액기스를 쫙 내면은 맛있는 여러분들에게 몸에 좋은 뭐가 나와요? 약이 나와요. 그렇듯이 그 진리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다섯 가지의 그 진리의 말씀을 쫙 짜내니까 뭐가 나왔냐? 마치 으뜸으뜸 딱 뽑듯이 로마 요한복음 10장 21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는 나를 알고 따른다. 그 진리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분들의 삶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아멘. 오늘은 그러면은 두 번째 뭐가 있죠?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 그게 허리띠를 띤 사람의 삶이에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흉배다. 의의 흉배. 여러분 가슴에 붙여져 있나 한번 검사 좀 해보세요. 내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붙여져 있는지. 네, 붙여져 있습니까? 의의 흉배란 가슴과 등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군병의 그 의복,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의복을 보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신갑주 입어야 승리한다. 날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신 분 아멘. 아멘. 아니 소리가 너무 작네요. 실패하고 오셨나 다들. 응? 승리하고 오셔야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은 이제 또 의의 흉배를 배우고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서 군병들이 화살이 날라오면 뭐야? 여기 심장에. 우리 심장과 폐, 이 가슴에는 심장과 폐, 등짝에는 뭐예요? 등짝에는 척추. 제가 척추에 대해서 요즘 좀 어떤 듣게 됐어요. 척추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연결돼 있습니다. 응? 척추와 뭐가 연결됐다고요? 오장육부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등과 가슴에 그 로마 병정들이 특히 가슴에 뭘 붙였어요? 흉배를 붙였어요. 뭘로